유일한. 오, 신기하다. 뭐 우리 메이커님들보다 더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수현님 뭐 하세요? 아니, 봤어요? 메이커 창작과라는 데가 있대요, 대한민국에. 메이커 창작과? 미래산업과학고에 메이커 창작과. 여기랑 저희 메일 왔었는데 한번 뭔가 같이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메이커를 그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이제 한번 가보죠. 지정님, 지정님! 예. 뭐 하세요? 술이에요. 술이요? 아, 지금 미래산업과학고라는 데서 메일 하는데. 예. 바쁘신가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다음 기회에. 나무님! 네. 나무님 바쁘세요? 네, 바빠요. 아, 저희 미래산업과학고에 있는 학생들이. 네.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해야 되죠? 메이커 두 분이서 안 된다는데? 그쪽에 한 분 더 있어요. 저희 바쁜 척하지 마세요. 누구요? 메이킹을 하실 메이커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어떡하죠? 저 뭘 하라고요, 메이킹을? 저 필인데요, 근데? 진짜 제가 해요? 그럼 진짜 선생님이 하실 누가 하죠? 오마이갓. 다 까먹었는데, 메이킹?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여기에 메이커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들어가도 되나요? 네, 아, 들어오셔도 돼요. 빅불 유튜버 분들인데 뭔가 크게는 3학년 두 분. 되게 메인이 뭔가 크게 메인이 걔네가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걔네 그러니까 리드하시는 분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을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렇죠. 뭐 2학년이나 1학년 분들 여기 규칙은 맛있는 편이야?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아, 70대 4. 김치 먹을 때는 한눈 팔면은 집중이 비율 밀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목공 할 수 있네? 여기 거의 목공이 주어가지고 팬님이 이거 많이 써요. 목공도 할 줄 알아? 목공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죠. 와우, 3D 프린터 엄청 많아요. 제일 큰 3D 프린터가 뭐야? 현재는 이게 제일 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잘 돼 있다. 대학교 같아, 대학교. 필요한 부품들 다 빼서 할 수 있고. 네, 이런 네, 거 다 있고 여기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배웠던 과목이 어떤 거 있는 거예요? 저희 I2C 통신 이런 거 배우지 않나? 아, 맞아요. 학생들은 잘 모르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재밌어요. 아, 재밌는데. 재밌어. 학생분들 다 바뀌어요. 이 안에 이 레인 함수 안에 생겼지. 도망가신 소감 어떻게? 이런 적이 처음인데 저를 꼬시더라고 옆에서. 아, 제가 꼬셨나요? 너무 쉽게 넘어가시던데 바로. 어, 좋아요. 저는 메이커 영감을 이제 게임 같은 데서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걸 만드는 거죠. 가방에다가 가방의 의자로 변할 수 있는? 시식실에 이제 부품들 챙기러 너희도 가는 거야? 저희도 당연하죠. 파밍하러 가야죠. 그 모터 드라이버랑 블루투스랑 DC는 두 개, 이제 서버는 네 개 정도. 약간 너희 지금 되게 도둑들 같아. 네. 이게 이 채널 모터 드라이버인데 이게 이 채널이기 때문에 DC 모터를 두 개 제어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설계한다 얼마나 걸린 거야? 일단 형체 설계만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고 이격 계산 그리고 분할 계산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한 총 4일?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이게 가운데 안에 들어가 있는 아 어셈블리까지 다 했구나. 네, 가운데의 기어가 돌아가면은 쭉 말려서 옆도 기어 하나 여기도 기어 하나 해가지고 아 모터를 두 개? 네. 여기 또 이 기어를 이렇게 달아놓고 서브모터를 기어를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얘랑 저희 3번까지? 25번 이 두 개 뽑고 1번 오. 어, 뭐야 다쳤어? 아 이거 하나가 미끄러져가지고 아 그냥 여기 있네. 어?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인성아 그러면 지금 부품이 한 몇 개 정도 나온 거야? 다 나왔어요. 다?
녹음에 한 총 70개 정도 되거든요. 3일 동안 굴려가지고 바꿔왔어요. 얘가 승부 부분, 팔 부분 움직여주게 되는 부분들 여기에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잘 만들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저 출력물들 붙여야 되니까 붙여야 될 부분 사포로 갈아주고 바조립을 해봐야죠. 정말 조립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하려고 맞는 부품들끼리 이렇게 따왔다. 여기 보시면은 스텔 컬러 숫자 바꾸면은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잘 갖고 놀고 있고요. 허리랑 총구 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가 멈추고 아 2초 있다가 이제 다시 올려. 이거 쉬운 거여가지고 다 있어요 이제. 이런 소리 난다는 것 자체가 별로 부족이긴 해. 메모리에 이미 이거를 다 저장을 한 거고 바꿀 때만 쓰면 되는 거라서. 이건 별로 부족. MP3 플레이어가 암페어를 많이 먹어. 와우. 잘 되는 거 같고. 다리 하나 이런 식으로 세 개 다리가 달린 부분이에요. 아 이것도 다리. 네. 오 그럴싸한데 벌써? 지금 이런 느낌? 생각보다 엄청 큰데? 내부에 이제 날개 옆을 열리게 해주는 모듈이 있거든요. YX 모듈이라고 이 포탈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에요. 오 베어링. 오 얘가 아래 그리고 얘가 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로 뽑은 건데 하나를 합친 거예요. 순서도를 살짝 보이도록 만들었는데 어느 단계까지 했냐면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 없는 거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 있긴 한데 머리가 아파요. 아 머리가 아파. 열리면 열리고 베어링이 마우스 되는 부분이에요. 오? 잘못 치는데요? 안티나가 안티나. 우와 이쪽다. 와야 나 진짜 너무 조립이랑 붙이고 다 했는데 표면도 살짝 거칠거칠하고 매끈한 유광이거든요. 다시 다 분해하고 퍼티질이랑 사포질하고 도색까지 얼른 다음에 다시 조립하려고요. 분해해서 외관 작업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조립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래야죠. 망했어요. 틈새를 메꿀 만한 재료가 없어요 학교에. 뭐 퍼티 같은 게 학교에 없어? 네 없어요. 네 아직 없어가지고 사러 가야 합니다. 마스크나 이런 것도. 마스크는 근데 회사에 있는데. 그럼 그거 챙기러 가죠. 잠시만 어디를 가고 있죠? 빅불 사무실을 가고 있습니다. 네. 와 영상에서만 보고 있는데 아마 그럴걸? 아마 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열면 돼요? 열면 될 것 같아. 아 이번에 저희 그 미래산업과 학고 메이커학과 학생분들이세요. 김영크님 네. 저희가 지금 필요한 재료들이 있거든요. 예. 인원은 8명이긴 한데 이 정도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아 지금 교복 입고 여기 홍대 처음 와봐가지고 한나 교복 입고 오는 네. 근데 좀 민망한데 저기 가서 찍으면 안 될까요? 너무 메인걸 저희 너무 메인걸인데 폴리코티라는 퍼티예요. 10대 1이면은 막아주는 거예요. 메꿔주는 거죠. 아 여기서 우리 도대미 파스로 할래? 아니 안 할래.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쓰자. 아 나 정육점에서 일하는 거 같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보통 무슨 거예요? 이렇게 플라스틱 자체 표면을. 살짝 맥주 사파지 다 하고 이제 도색하러 가야 돼요. 여기 어디야? 여기는? 여기 이제 도색하는 공간. 아 여기가 이제 도색하는 공간이야? 네, 도색실. 오. 오. 좀 보고. 오. 엄청 매끈하다.
지금 총 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소리가 짧아서 이 없죠. 아. 이거는. 된다. 네, 현진아 지금 무슨 상황이야? 지금 쇼트가 나서 불났어요 방금. 방금 영상이 남지 못했는데 쇼트가 나가지고. 네. 이게 쇼트 아니에요? 이게 회로가 탄 거야? 신전해보는구나. 예, 그 찼던가 찼던가 다시 만들던가 다시 처음부터 만드는 거야. 또 소리도 안 나긴 하거든요? 이렇게? 얘들아 주말 지켜야 되는데. 진짜 엔지니어 같아. 언제든지 소리 나고. 설마 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 기도. 됐다. 소리 소리. 에비스 없나? 와! 와! 진행할 수 있어. 그걸 또 사셨으면 좋겠네. 형이 가지나가. 오. 오! 오! 달린다! 날개 달린다! 오! 머리카락 두 개! 오케이! 형, 그거였어. 됐다. 아, 나 밑에 날개를 잘 쳐야겠다. 힘들어, 얼마 안 남았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러 가면 안 돼, 이따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하나, 둘, 셋.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이런 남성 무대 항상은 없어. 빨리 들어와서. 수업이니까. 저희가 잘 말해놓을게요. 다현이 먼저 이렇게 같이 치다 보니까 쳤다고. 근데 안 열려요. 선생님, 저희가 치킨을 15만 원치 시켰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거밖에 안 시켰어?